반갑습니다. 6월 28일 훈장기업 인사드립니다. 요즘 좀 오전이 바빠가지고 제가 녹화를 계속 못해가지고 오늘도 좀 스킵을 하려다가 잠시 오늘 했던 부분들 좀 리뷰하고 좀 이따 좀 미국 것도 잠시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전일 상한 중에 이제 LS 네트워크스하고 네오토를 저는 간중에서 매매를 좀 봤었고요. 이제 상한 스윙 쪽 이제 한국 큐빅 해가지고 간중을 좀 했었습니다. 그래서 좀 어떻게 했는지 매매를 좀 한번 좀 간단하게 리뷰를 좀 보겠습니다. 오늘 했던 거를 보면은. 이제 LS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상한 나오는 종목 중에서 오늘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가져가지고 어제 못 돼가지고 계속 모아서 사고팔고 하고 오늘까지 이제 계속 이제 사고팔고 하면서 이쪽 구간 바닥에서 이쪽 상승을 예상하면서 사고팔고 하면서 이제 계속 이3% 구간대에서 왔다 갔다 했고요. 뒷부분은 이게 좀 진짜 같은데요. 여기 좀 보고 있다가 제가 한 템포를 좀 이게 박자를 못 맞춰가지고 이 부분을 보고 있다가 이거를 못 따라잡아가지고 그냥 내버려뒀는데 슈팅이 나와가지고 이때는 이제 네오토를 가지고 제가 들어가 버렸고요. 네오토에서 저기를 아까 놓쳐가지고 같은 상황 과정에서 오전에 쭉 먹고 이제 좀 계속 올라갈 때 상승을 예상하고 쭉쭉쭉쭉 이 부분을 3, 4% 이제 계속 따라 올라가서 먹고 이쪽에서 반등하는 구간 먹고 그래서 이 뒷구간에서 이제 한번더 여기 만 10시 이 구간에서 이제 올라가면서 또 이제 먹어 나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상한가 매매를 좀 진행을 했고요. 그 다음에 플래티넘은 이제 뒤에 오늘 오후에 이제 우라 나갈 게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 좀 짧게 했는데 제가 좀 계속 오전에 잠 깔짝깔짝하고 다른 거좀 일이 있어가지고 좀 집중을 못 했는데 어쨌든 뭐 오늘 세 종목으로 했습니다. 세 종목 정도로 했고 한국장 항상 이제 하듯이 뭐다 제가 이야기 드리는 어떤 종목들에서는 제가 LG 네트워크스 이걸 이제 간중을 올렸었는데 대슈팅이 났죠. 항상 뭐 최소 7% 많게는 20%씩 슈팅 나오는데 근데 어떤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냥 간중하려고 시간 시초가 매매를 해가지고 좀 따라 들어가면서 먹었고요. 상한 스윙 종목은 오늘 좀 자리에는 오지 않았는데 혼자 치고 나가가지고 따라가지는 못했고 한국 큐빅 같은 경우는 오늘 자리는 안 왔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내일 한번 다시 이 자리를 한번 더 봐야 될것 같고 오늘 튀어 올랐던 종목들 그래서 다 치고 많이 올라갔네요. 이렇게 좀 간단하게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